안녕하세요. 또 언박싱이에요. 이거 대파요. 우리 언니 와가지고요. 언니가 심어준다고. 예. 요거 이게 노메인 상추 4개. 요거 노메인 상추? 이거는 둘. 어, 옥수수 많아 보이더만 4개네요. 4개. 예. 그 쑥갓 두 줄인데 한 줄에 1,000원. 이게 몇 개인지는 몰라요. 하나, 둘, 셋인데. 하나, 둘, 셋인데. 다섯, 여섯, 일곱, 여덟. 2,000원. 그 다음에 이것도 한 줄에 1,000원인데 다섯 줄이니까 5,000원. 이렇게 꼬마, 꽃상추야. 예, 로맨 상추, 꽃상추, 쑥갓, 대파. 예. 한 번씩 라면 끓여 먹든 여기서 뭐 해 먹을 때 이렇게 해 먹으려고요. 예. 신났습니다. 봄이 왔어요, 봄이. 그리고 상추하고 언박싱 한 거는요. 우리 언니가 버뜩 갖다 심었습니다. 그 부산말 버뜩 심었습니다. 요거는 크리스마스예요. 크리스마스 로즈라고. 카틀레아도 크리스마스 로즈가 있는데 이거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근데 요거는 꽃이 져가지고 씨가 맺혔네요. 요거 이제 계속 꽃이 올라오고요. 언니가 오이 이거 얼마 줬노? 그래서 그래 줬다 이러니까 뭐 그리 싸노? 이러면 사나 사줘 이러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는 걸 아니라면서 언니야 맞나? 이라고 이랬거든요. 그래서 언니가 샀다고 되게 기분 좋아라고 해가지고 예 이거가 비싼데 좀 싸게 나왔어요. 예 네 요게 이제 요거는 언니가 가져갈 거고요. 요거는 목마가렛인데 생산자 이름이 있으니까 이게 그 이건 3,000원이요. 3,000원이요. 이게 목마가렛이거든요. 물이 새가지고 요것도 생산자 이름 때문에 여기 접어가지고 요거 3,000원이요. 예쁘지요. 저는 이거 처음 보면 국화라 그랬거든요. 네. 쑥갓도 이거는 하얗게 핀 거는 쑥갓도 같고요. 요것도 3,000원이요. 쑥갓 같잖아요. 그쵸? 네. 그래가지고 피어서 이렇게 번지면 여기는 이거는 빨강이래요. 근데 왜 이런 걸 샀어? 요 색깔인데 빨강인데요. 왜 오은님 이런 걸 샀을까요? 이거 색깔인데. 근데 이런 거 똑같은 거 사지 왜 이걸? 다른 사람 거네. 생산자가 다른 사람이. 생산자가 예. 이렇게 또 언니가 이제 가져갈 거고요. 이거 이제 물이 새서 저 여기 잘못하면 쑥 빠져 버려요. 때르렌 때르렌. 여기가 미래화의 단지가 아니고 저희 해그린 난원입니다. 만병초 가지고 왔어요. 만병초가 이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병초는 하얀색이고 큰데 요거는 새로 나온 신품종이에요. 그래서 근데 나무도 이렇게 좀 정형화되고 점전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왔어요. 네. 정말 예쁘죠? 또 이제 샀다 이런 거 전부 샀다고 신랑한테랑 실장님한테 구사리 먹을 건데요. 몰라요 이제. 이상 해그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